먼지 타니까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고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고 하란 말이에요. 보세요. 내가 피자 음식을 하지 말았는데 뭘 먹을 거리가 있으면 욕심나는 거 알아. 부가가치 내려고 막. 근데 욕심이 유독 강하면 안 된다고. 내 말, 내가 가르쳐주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은 아무나 하고 아무나 다 할 수 있어. 하지만 손님을 받고 내가 정당한 금액을 받으려면 음식은 프로페셔널해야 되는 거야. 근데 모든 카페든 그렇고 모든 식당이든 그렇고 집에서 한식회가 만만하게 한식식이야. 음식을 설렁설렁설렁설렁하게 우습게 봤다가는 큰일 난다. 괜히 안 하니만 못하는 거야. 뭐냐? 하려면 제대로 하는 거야. 이거 피자가 되게 쉬워 보이는데 되게 어려운 게 피자라고. 오죽하면 피자 배우려고 이탈리아까지 가서 피자를 배우겠냐고. 그러려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 또띠아에다 올려가지고 그 피자 아니야. 한국에서만 그지. 그게 무슨 피자야. 피자는 적당한 도우 두께가 있고 치즈도 적당하게 도우 두께 정도 올라가고 토핑이 올라가야 그게 피자지. 또띠아에다가 하는 게 무슨 그 종이대가리에다 올려가지고 종이장 같은 데다 올려가지고 3만원씩 4만원씩 받아 처먹는 새끼 있어. 사기꾼 새끼들이지. 뭐냐? 피자는 적당한 도우 두께가 있는 거야. 그게 이것저것 내가 힘들다고 이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. 그러니까 그 코스코에 가면 미국에서 들어온 냉동피자 있어. 오뚜기 거 이런 거 사지 말고 미국 거 냉동피자. 그거 사다가 자 코스코에서 물건을 받아서 팔아 내가. 근데 그 피자가 원가가 5,000원이야 시작으로. 근데 그거를 내가 25,000원 3만원 받으면 손님들이 알면은 도둑놈이라 그래겠어 안 그래겠어. 그러니까 가성비 좋게 갖고 오면 내가 조리해서 서브 해주는 금액에 피클 주고 했을 때 한 만원 12,000원 받아도 된다고. 코스코 피자 얼마야? 라지 피자 12,900원 아니야? 12,500원인가 큰 거 라지.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그냥 냉동 피자 갖다가 만원대 팔으란 말이야. 그게 내 말이 거의 오를 거야. 양심 다 까벌리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솔직한 게 좋은 거야. 솔직한 게. 그리고 식빵 사다가 내가 만들고 싶으면 감자 넣고 계란 같은 거 넣어서 그렇게 하던가. 그렇게 해서 여기 주방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는 내가 얘기하는 거야. 주방이 손님을 많이 주문을 받아갖고 적게 응대할 수 있는 주방 설비가 돼 있으면 나는 하지 말란 말 안 해. 가르치면 되니까. 근데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어거지로 막 끼워놓기로 막 하고 나한테 강압적으로 해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모든 사람이 내 말 아무것도 안 들어. 지금 정은경 씨도 그러잖아. 대박 하는 게 음식은 팔고 싶은데 시스템은 안 돼. 막 하고 뭐 하고 싶어요? 뭐 하고 싶어요? 대려 내가 요리를 여기 와서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받고 컨설팅을 받고 가는 거야. 송춘호 안 그래? 뭐 해주세요. 자기네가 메뉴를 다 정하고 다 넣고 다 빼고 다 해. 저기 어디 다른 점포도 그러고 그러면 안 돼. 내 말을 들은 게 맞는 거야. 그렇게 해서 은경 씨가 감당이 되면 그러면 주방에 시스템을 붙이고 그렇게 해보자. 근데 그게 시간이 걸려. 6개월이면 6개월, 1년 걸리고 나면 내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은경 씨 이게 앞으로 뭐가 되니까 야, 정은경 씨 여기 조금 뭐 여기 뭐 그릴을 하나 갖다 놓는다던가. 그 차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이 시스템 우리 커피 갖고 나는 그래. 커피 장사하는 카페는 난 못하게 하는 거 알잖아. 커피는 대세가 아니야. 이 커피는 사이드지. 막 커피 음료에 막 목숨을 걸고 하는데 부가가치는 손님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부가가치가 제일 좋다고. 근데 요즘은 가성비 싸는 것도 맞아. 근데 먹는 거를 너무 다이소 스타일로 가면 안 돼. 저가 장사는 이제 갔단 말이야. 그러니까 아예 갈라 그러면 솔직하게 오픈하고 피자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저가로 그냥 가란 말이야. 저가로 그냥 가서 뿌리고 박리담회를 가고 이렇게 해서 가서 퀄리티를 보고 자신 없으면 사진 찍어서 가는 거죠. 이건 어떨까요? 저건 어떨까요?
미국 거 잔뜩 있어. 미국 거 괜찮아. 퀄리티가. 미국 거 쓰고 저 컨벤션에다가 미국 거 굽면 돼. 그렇게 하는 게 내 생각은 그래. 그렇게 하고 그 식빵 사다가 샌드위치 만들고 버터 발라가지고 그릴에다가 버섯 저 뭐야 햄하고 야채하고 넣어서 해서 나가던가 그렇게 하면 되지. 케이스에 넣어갖고 진열장에 싹 진열해서 팔면 되지. 주방 같은 것도 가면 고향점 같은 경우도 지가 다 머릿속에 그려. 그래갖고 야 주방이 커야 돼 나중에 그래 알았어 공사 다 끝나고 오픈 다 하고 주방이 좁다는 거 이제 아는 거야. 왜? 내 말 안 듣거든. 내 말 듣는 사람 없어. 자기네가 다 그리고 뭐 디저트 카페 한다 그러면 어서 이상한 컨설턴트들 막 해놓고 탁 해놓고 개판 치고 싹 가고 그런 애들이 숱해.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. 어? 기계 300만원짜리 갖다가 있잖아 컨설팅 하는 애들 이거 500, 600이 납품해 있는 거 다 통행세 다 받아먹고 학원 같은 데 가면은 이 냉장고 70만원짜리 갖다가 뭐 150만원 이렇게 납품해서 업자랑 둘이서 나눠먹기 시작한다니까. 내가 그런 거 한두 번 봐. 그런 애들이 거의 90% 이상이 다 사기당하는 애들이야. 내 말 들어. 나 같은 사람 없어.